죽이면서. 좋아? 좋니? 죽여주지. 유나가 핸드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대요. 핸드폰으로 전송된 영상을 통해서 13호실 손님이 인간을 해한 것 같습니다. 전 싫습니다. 이 단톡방 내용으로 봐선 이건 분명히 불법 촬영물입니다. 이런 건 찍는 것도 범죄지만 보는 것도 같은 죄입니다. 전 이런 건 절대 못 봅니다. 훌륭해. 똑똑해. 근데 이건 용감도 해야 돼. 귀신 찾아야 되거든. 여기서요? 호텔 13호실에 계셨던 손님입니다. 찾으려면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이런 불쾌한 영상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내 동생 죽은 지 5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그 동영상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단톡방 멤버 중에 있었어요. 영상을 찍고 팔아넘긴 놈이. 웃긴 건 그 인간 지금 동영상 업로드 회사 차려서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잘 사네. 죽여버리고 싶게. 한참 됐는데 왜 안 올까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와이파이도 잘 뜨는데. 아, 분명 핸드폰으로 영상이 전송된 건데. 영상이 핸드폰으로만 전송되진 않죠. 날 봐. 넌 인간을 해한 악귀다. 이대로 소멸하거라.
보내고 와. 이게 뭡니까? 초청장. 초대하기로 한 분이 있잖아. 그 사람을 초대한다고요? 손님은 이미 안 계신데요. 우리는 손님 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시던 일이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 저희 호텔이 보이면 꼭 한번 들러주세요. 뭐? 재수 없어.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 맞아? 직진하라고 직진. 스톱. 뭐야? 여긴 또 뭐야? 호텔 델루나? 너 여기 온 건가? 어서 오십시오, 손님. 초대받고 오신 분이시죠?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어? 당신. 어서 오십시오. 정은석 씨를 위한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아, 진짜 있는 호텔은 맞네. 뭐 어떻게 한 거야? 내 차 내비도 해킹한 거야? 저희 사장님 초대장을 받고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오시죠. 이 방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당신을 찾던 손님이 머무시던 방입니다.
원한 살 일 없다면서요. 이젠 생각나는 게 있나요? 니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확인해보지. 여기는 어딘지 알겠습니까? 예전 내 자취방이야. 여기서 당신이 한 짓도 기억합니까? 이 방에 어떻게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뭐야? 호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영혼들이 묵고 가는 호텔이죠. 장난하지 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꿈 아니야. 당신은 또 뭐야? 내가 널 호텔로 초대했잖아. 거기가 꿈이 아니었다고? 꿈꾼다고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죽어야 오지. 내가 죽었다고? 아니 죽은 건 아니고 내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영혼을 데려오려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세워놨거든. 어? 뭐가 그렇게 급해? 궁금한 게 있다고 했잖아. 뭐가 궁금한데? 그 방에 가보니까 기억이 났어? 널 찾아갔던 우리 손님.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은 하냐고. 그 여자. 죽여줄게. 그 여자가 누군데? 네가 죽였잖아. 난 사람 죽은 적 없어. 죽였어. 네가 벌거벗겨 내던져놔서 사람들 시선에 난자당해 죽었어. 기억해내. 모르겠어. 걔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네가 한 짓인데 왜 몰라. 노력을 해! 그래, 내가 한 짓은 맞는데 그 여자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꿈이구나. 꿈이야. 진짜 죽는 건 줄 알았네. 결국 제대로 된 대답도 못했는데 왜 돌려보냈습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니까. 난 그 인간이 최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제 신은 뭘 할까? 아, 기억났다. 윤가영. 맞아. 걔 자살했다 그랬지. 그게 이제 생각나네. 경부선에서 있었던 열차 사고의 사망자가 웹하드 서버 업체 월드디스크의 정은석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불법 음란물 업로드 비밀 조직에 구형 및 작은 음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 비밀 조직과 사건의 연관성을 두고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은석 대표의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서 그래도 신이 있긴 있나 보네.